워낙에 가정적이지 않아요? 맞아. 잘 봐요. 유수영 씨는 있잖아요. 저랑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어요. 편스토랑 이런 프로그램. 회식도 와이프 보러 가야 돼. 딸 보러 가야 돼. 해가지고 회식도 야 딱... 그런 말 조심해야 돼. 혹시 조심해야 돼. 지금 그게 걔가 써먹고 있어랑 회식 잘 갔다 왔는데. 너 왜 그래? 내가 이렇게 애송이다, 애송이야. 애송이다 아직 사회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네. 수영이랑 이렇게 멀어지겠네. 야. 아 편스토랑 회식 되게 좋아하던데. 야 회식을. 아 수영이 형 미안해요. 아니 근데 그건 진짜 있더라. 저도 이제 친분 있어가지고 막 얘기해. 야 나중에 캠핑이나 한번 하자 이러면은 아내 얘기부터 먼저 하더라고. 그래, 아니면 혼자 못 다니게 할 수도 있잖아요. 너니까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저 아니고. 약간 지방 촬영 있어도 안 자고 오고 그런 거 좀 대단한 거 같아요. 네. 자고 와도 되는데 진짜 상관없는데. 아니 너 자고 왔으면 싶은데. 언제 제일 미워요 남편이? 얄미울 때 혹시. 아유 뭐 아유 뭘. 아니 그거 알아야지 우리도. 우리도 알아. 꼬박꼬박 집에 들어올 때 언제 제일 얄미워요. 아. 편스토랑으로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성공했는데 제가 시켰거든요. 근데 수상 소감을 저를 빼더라고요. 오남서. 수상 소감에 이렇게 넣더라고요. 뭐 먹고 몇 번 먹고 뭐 뭐라더라 뭐 아주 싫은 티 안 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. 근데 아 내가 하게 했는데 까먹어라 이건 문제. 야 이건 이번에 연예대상 때 작년에. 네, 아, 그건 얄밉지. 망설이고 있을 네. 때 장문을 보내 확신을 준 내가 하라 그랬다. 우리 하선 씨 너무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해야지. 쇼 버라이티 부문 최우수상 신상 출시 편스토랑 류수영. 아, 감사합니다. 예,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편스토랑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돼가는데요. 그 힘은 저희 편스토랑 제작진의 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. 그리고 제 레시피의 모든 시작은 제 어머니한테 나왔어요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맨날 똑같은 거 해주는 2주일이 돼도 불만 없이 늘 즐겁게 피드백 해주는 제 사랑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박하선 씨.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아니 장문에 톡을 보냈어요? 네 서울에서? 열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하게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 근데 바로 얘기해라 그 이번에 보겠어요 이번에 또, 또 뭔가를 탄다면 네, 아주 지켜보겠어요 서운하지 섭섭하지 섭섭했겠죠 결혼해야겠다 부러워? 부럽다 그래? 혹시 임수영 씨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지금? 전 남친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겠지 아니 아까 근데 부럽다라고 그래?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? 왜 부러워요? 아 그래요? 결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? 지금 그러니까 어떤 면이 제일 부러워요? 아니 지금 이렇게 뭔가 내 팀이 있는 느낌? 아 내 팀? 내 편이 딱 내 이렇게 편. 있는 느낌 그럼 언니들은 약간... 수영 씨가 부러울 때가 부럽죠. 있어요? 부럽죠 질문이 제 끝나기도 퀴즈 나왔어 질문이 제 끝나기도 전에 질문이 끝나면 다 보여주시네 예. 네. 언니 가고 있었거든요. 최대한 늦게 해.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한다라는 건 두 분이 좋은 모습을 그래도 많이 보여줬다. 원래. 네. 저는 아까 너무 웃긴 게 아, 내 편이 있다는 거 한데 두분 표정 보셨어요? 내 적도 있는 건데. 남편이지 남편. 최대한 늦게 해라는 얘기는 참 많이들 하더라고요. 사실 최대한 네. 늦게 하라고. 천천히 하래요? 네, 언니가 천천히. 천천히 해. 천천히. 좋은 사람 없으면 하지 말라고. 안 하면 더 좋고. 안 하면 더 좋고 누가 얘기했어요? 안 하면 더 좋고. 예능 참 잘하셔들. 예능 꼰들이시다 진짜. 어담 선생. 없는 얘기 다 만들어가지고 해주시고.